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법 인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림빠는 올해에도 진짜 알차게 준비했어요. 올해는 옷 만들기 정석 무엇에 쓰는 물건이가 림빠 스쿨까지 다 지금 올해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림빠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2022년 새해 첫 여러분들 옷 만들기 정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레글런 하프코트예요. 레글런 하프코트인데 이 디자인은 패턴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예뻐요. 캐시미어 코트로 그냥 끈 하나만 살짝 묶고 좀 기장을 요즘에 롱기장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롱기장 말고 하프기장으로 해서 어깨 레글런으로 해가지고 좀 크게 했어요. 넉넉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일단 입은 핏 보시면은 굉장히 좀 풍성하면서도 좀 세련미가 굉장히 물씬 풍기는 2022년 레글런 돌만 코트. 자, 지금부터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 보면 원단 자체는 캐시미어 원단, 100% 캐시미어 원단으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일단 부드러우면서 원단이 조금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두 겹을 하면 조금 두꺼운 감이 있는데 해놓으면 그렇게 생각보다 원단에서는 좀 두꺼웠는데 해놓으니까 그렇게 두껍진 않더라고요. 레글런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간까지 넣어서 이렇게 더블 여밈으로 이렇게 놓았어요. A라인으로, 실루엣은 라인은 A라인으로 했고요. 오늘은 디자인 포인트는 뭐냐면 소매예요. 레글런 소매인데 밑에 부분에다 주름을 잡았어요. 그리고 커프스를 딱 만들다 보니까 볼륨감이 너무 예뻐요. 커프스를 딱 놓고 주름을 잡았더니 위에 부분이 소매통도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감이 약간 뭔가 라운드로 이렇게 굴려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예쁜 실루엣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뒷부분도 보시면 레글런으로 돼서 뒷중심에 선을 하나 넣었고요. 여밈을 끈으로 묶을 수 있게끔 했어요. 옆에 부분에 프리셋 라인에다가 주머니 하나 딱 넣어놨어요. 주머니 하나 넣어놨고, 그리고 끈으로 살짝 묶어서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껴서 입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껴서도 가볍게 입으실 수 있도록 레글런 하프코트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떠볼 건데요. 패턴 뜨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패턴 뜨는 영상은 풀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지금 요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늦게 보신 분들이라면 영상이 같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패턴 뜨는 영상도 바로 올라가 있으니까 위아래로 영상 위아래로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서 패턴 뜨는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패턴 뜨는 거 전 자신 없어요. 림빠 좀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저 에그모드에 가시면 밑에 가시면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가셔서 에그모드에 가셔가지고 무료 패턴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옷이 예뻐요. 일단 그리고 초보자도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은 말로 제가 만드는 거를 중간중간에 영상과 같이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더 쉽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첫 번째가 재단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재단을 해볼 건데 자, 원단의 요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단 요척이 들어갔고요. 안감 또한 1.7야드 정도, 2야드 정도 안감 요척도 들어갔어요. 재단을 시접을 몸판은 전체적으로 반인치, 밑단만 일반 4cm 정도 주시면 되고요. 밑단만 4cm, 안감은 밑단도 1.2cm 반인치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재단 영상처럼 보신 대로 재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재단이 다 됐으면 그 다음 뭐죠? 두 번째는 늘어나는 곳에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라. 자, 이 옷에서 늘어나는 곳은 어디죠? 목 부분은 100% 늘어나면 안 되겠죠. 목 부분, 앞에 부분 늘어나면 안 되겠죠. 안마 이 부분에 심지를 붙이셔도 돼요. 심지를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원단이 좀 두껍다 보니까 다대 테이프만 붙였어요. 어디다? 안단하고 다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먼저 미싱에서 주머니를 옆선 사이발을 먼저 받기 전에 안감하고 겉감하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달고 옆선을 박아주시면 돼요. 옆선을 이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옆선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소매 부분에서 다트 부분을 먼저 박아주세요. 소매 부분에서 다트 부분을 먼저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름을 미리 잡아놔주세요. 주름 분량을 미리 잡아놔주시고 뒷부분을 해서 소매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소매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소매를 달아주세요. 와, 이만큼만 해도 거의 다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감을 한번 박아볼게요. 안감도 똑같은 방법으로 안감도 박아주세요. 옆선 박고 소매를 박아주시고 주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박았어요. 그 다음에 안단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예요. 말로 하니까 금방 오죠. 마무리인데 안단을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반인치를 시작을 해서 와서 안단을 쭉 박아가지고 목 부분이나 쭉 박아가지고 안단을 딱 박아주세요. 자. 밑에 부분은 반인치로 쭉 여기 1cm로 반인치로 쭉 박아서 주시고 안단하고 몸판만 연결해서 박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컵부스 겉에서 박아가지고 넣고 안단하고 또 박아주시면 되고 봉제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옷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봉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단하고 만들었고 밑단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접과 시접에 이렇게 미싱을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안에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고 창구녕을 밑에 부분에 창구녕을 내서 옷을 뒤집어 주시기만 하고 마무리로 창구녕만 막아 주시면 옷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봉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 처음 초보자니까 도전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궁금해하는 것들은 카카오톡 인바로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디자인이니까 한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저 인바는 다음 주에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